소중한 당신의 에마라면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 가자 가자 이거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벤츠야 벤츠야 그래 가자 가자 옳지 잘한다 얼른 가자 아이고 잘한다 가자 가자 반갑습니다 박병입니다 스로틀 케이블 눈치를 보셨을 때 간혹 가다가 여기 두 가지 케이블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케이블이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드물게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말이죠 최근에는 스로틀 아니 라이드 바이 와이어라는 전자식 스로틀을 적용시킨 바이크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라이드 바이 와이어 즉 전자식 스로틀 그립이 적용되지 않은 기계식 스로틀 그립이 적용된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배기 바이크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저배기는 스쿠터 또는 쿼터급 이상의 고출력 매뉴얼 바이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쿠터는 악셀 고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정비 불량, 사고 뭐 이런 등의 문제로 스로틀이 당겨진 채로 고정이 된다면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급발진이죠. 제어를 할 수 없는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스로틀을 당겼다가 놓으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스로틀 바디에 스프링이 걸려 있어서 이제 리턴하는 작용을 해주지만 그 스로틀 리턴 스프링에다가 더 하나를 더 얹어서 안전적인 안전 보호 수단으로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스로틀 케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출력 바이크에서는 뭐 다소 위협적이지 않았던지 아니면 원가 절감의 탓이 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중국산 브랜드의 몇몇 바이크에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 정비 불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발진 이상이 급발진이 발생하는 예외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사실 급발진 사례는 없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본 적은 있기 때문에 요 스로틀 리턴 케이블이 적용되지 않은 바이크에 대해서 이 스로틀 리턴 케이블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반백이죠. 시티백 자가정비를 해서 제가 타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저의 잘못된 정비로 인해서 스로틀 케이블이 원래 지나가야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으로 지나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좀 둘러가다 보니까 스로틀 케이블이 다소 팽팽하게 당겨졌었죠. 그러다가 주행을 하던 중에 핸들 쪽에 어디에 걸려가지고 더 팽팽하게 당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로틀이 당겼는데 당겨진 채로 있다 보니까 시동 걸자마자 급발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달리다가 그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CT잖아요. 따로 잡을 수 있는 클러치는 없습니다. 사실 바로 이제 기어변속 레버를 밟아서 급하게 중립 상태를 클러치를 뗏는 상태로 만들고 바로 시동을 껐습니다. 세워서 확인해보니까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리턴 케이블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케이블이 당겨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당겨진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안전 대책이 된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짧게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이해를 제가 말주변이 좀 없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줄 요약하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100cc라도 급발진하면은 당황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의 힘의 수배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라는 이런 동력원을 발생하는 장치를 운전할 때에는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 영상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들 빠바이. 소중한 당신의 에마라면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